먼저 지금 있기까지 늘 후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저희 스폰서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저희 파트너님들, 어떤 환경에서도 밤낮없이 뛰며 애쓴 그 수고와 땀의 공로로 제가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때때로 스폰서님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참으로 외롭게 사업도 했을 우리 수많은 파트너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가정에서 살림만 했던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애터미 6종을 써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단한 번에 우리 애터미 화장품에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캐나다는 밤낮이 바뀌어서요. 시차가 있는데,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이 색조 화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을 써보니까 한 번에 비비크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싼 화장품이 어떻게 이렇게 품질이 타고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화장품을 비행기로 날라서 캐나다에서 쓰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나눠 쓰면서 저희 애터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예요. 나라와 인종은 틀리지만 우리 애터미 제품을 써본 사람들은 애터미를 사랑하는 매니아들이 돼서 제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가정주부도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은 애터미라는 회사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죠. 올해 제가 태국과 멕시코 오픈식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처음 가본 그두 나라들이었지만 이미 제 파트너님들이 거기 계셨어요.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수없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애터미의 비전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너무나 보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이제 애터미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글로벌 애터미의 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애터미는 우리 한국의 수많은 고용 창출을 하면서요, 또 많은 성공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터미는요, 한국의 희망인 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 동남아의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성공을 할수 없는 사람들, 또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고 싶은 많은 세계인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애터미의 매력 있는 리더는 인격과 능력을 갖췄다고 하죠. 참으로 우리 애터미는요, 배움이 많은 곳입니다. 이 애터미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서 성숙한 리더가 되어서 많은 파트너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지난번 어떤 총장님께서요, 승급 스피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터미를 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애터미를 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지금 남을 이겨야 성공하는 그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애터미는 남을 위해서 살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저희 스폰서님들, 파트너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멋진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터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꿈을 꾸고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멋진 성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